만점 문제입니다. 전체로 놓을 거고요. 세 문제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직선 위에 점 A는요,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. 굉장히 유치한 말이죠. 0을 나타내는 점, 이제는 뭔 말? 원점. 5만큼 떨어져 있대.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치한 말이죠. 절대값이 뭐? 5. 자, 그럼 기호로 표현해 볼까요, 여기까지? large A라는 이 숫자 기호로 표현해 봅시다. 절대값 large A가 5라는 얘기지.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?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. 이해가요? 자, 그 다음 점 B는요,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. 어? 얘는 원점을 나타내는 점이 아니야.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지. 그렇다면 얘는 좀 수직선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. 3을 나타내는 점이 있는데요, 4만큼 떨어져 있다. 아! 오른쪽으로 4, 왼쪽으로 4, 두 가지 경우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고 있죠? 그럼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져 있을 때, 왼쪽으로 4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각각 나타나는 숫자가 다르네요? 맞아요, 맞아요.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져 있을 때 large B는 어떤 숫자가 됩니까? 플러스 7. 왼쪽으로 4만큼 떨어져 있는 얼마가 될까요? 무조건 부호가 반대일까요? 3에서 0까지 각한 세 칸. 맞아요? 그러니까 0에서 한 칸만 더 왼쪽으로 가야 되지. 마이너스 1이죠. 미안해. 자, 이런 뜻이에요, 이런 뜻. 3이 있어요? 0이 있어요? 하나, 둘, 세 칸 간 거지? 그치? 네 칸이면 이렇게 가야지. 그럼 여기가 얼마야? 마이너스 1. 하나, 이, 하나, 사. 아직 유리수 계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, 이제 수 계산하게 되면, 어떻게 하면 돼요? 3에서 왼쪽으로 세 칸 갔으니까 3 마이너스 4가 나와. 3 마이너스 4, 왼쪽으로 갔으니까. 그럼 얼마? 마이너스 1. 어? 쌤!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요, 플러스 마이너스. 나 선행이니까 쓰지 말라 했어, 니들은. 나랑 할 때만 써. 학교만 쓰면 안 돼.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. 어, 그럼 B의 값은요, 뭐가 될 수 있어요?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될 수 있다? 플러스 7이 될 수 있죠. 여기까지 이해가요? 그러면 A, B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됩니까? A하고 B 사이를 어떻게?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. 거리를 구하면 돼요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주는 겁니다. A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죠.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쓸게요. 다시 플러스 5하고요 마이너스 5입니다. B는요 마이너스 1하고 7입니다. 그럼 거리를 잴 겁니다. A가 될 수 있는 숫자들과 B가 될 수 있는 숫자들 그 사이에 거리를 잴 거라고요. 그러면 뭐뭐를 묶어서 재야 될까? 플러스 5랑 마이너스 1이랑, 플러스 5랑 플러스 7이랑,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랑, 마이너스 5랑 플러스 7이랑. 총 몇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됩니까? 네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. 이해가요? 이해가세요? 이해가세요? 그럼 보세요. 플러스 5랑 마이너스 1이랑 몇 칸? 플러스 5, 마이너스 1이랑 몇 칸? 오른쪽으로. 다섯 칸, 왼쪽. 한 칸. 0으로 기준으로부터 마이너스 1은 왼쪽에 한 칸이겠지? 그 다음 5는 어디있어? 0을 기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다섯 칸이지. 생각해라.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, 오른쪽으로 다섯 칸. 5와 마이너스 1과의 거리는? 6칸, 여섯 칸이지. 이해가요? 이해가요? 아, 그럼 여섯 칸 떨어져 있다. 됐어요?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. 아직 유리수의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. 유리수 계산만 할 줄 알면요, 공식 다 알려줄 겁니다. 공식 다 알려줄 거예요. 그 다음, 얘는 또 이제 5하고 마이너스 1 때려봤으니까 5하고 뭐 때려봐야 돼? 7 때려봐야 되겠네? 거리 몇 칸? 얘는 쉽다. 두 칸. 그 다음 이제 뭘 때려봐야 돼?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랑 때려봐야지. 그지? 마이너스 5가 얼마쯤 있는지 상상하세요? 마이너스 1이 얼마쯤 있는지 상상하세요? 몇 칸 떨어졌어? 네 칸이지. 네 칸. 자꾸 이제 이걸 내가 수직선으로 그려주면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수직선 자꾸 떠올려줘야 합니다. 알겠어요? 그 다음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5 그 다음 뭡니까? 7 이렇게 있죠. 7. 이건 몇 칸 떨어져 있을까요? 그렇지! 12칸이지. 마이너스 5는 0을 기준으로부터 왼쪽으로 5칸, 7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7칸. 아, 총 몇 칸? 12칸이 되는 거지. 그래서 12칸. 답은 몇 칸? 답은 얼마? 12. 그렇게 되는 거지. 여기서 잠깐, 여기서 잠깐 두 점이 있어요. 수직선이라는 건 어떻게? 이렇게 있을 때 거리라고 한다면 요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.
이 거리가 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? B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고 A는 거리가 크다는 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죠. 이해가요 안 가요? 이해가요? 정말 이해가요? 그럼 보세요. 네 가지 숫자 중에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는 그게 뭐예요? 제일 오른쪽에 이거 플러스 5지.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? 이해가? 뭐? 잠깐만.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플러스 5가 아니라 참 플러스 7이죠. 미안, 플러스 7이죠. 그냥 제일 왼쪽에 있는 거. 마이너스 5죠. 그럼 얘네 둘이 거리 쟀을 때가 어떨까? 제일 크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얘가? 그림을 그릴 줄 알잖아요, 머릿속으로? 그러면 너희들 지금, 선생님이 지금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다 보여줬지만, 너희들이 그림을 지금 머릿속에 딱 그려서, 아, 거리가 제일 커? 그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랑 제일 왼쪽에 있는 거겠네? 그럼 딱 그 순간에 뭐하고 뭐하고 거리를 재겠어? 7하고 마이너스 5죠. 이해가 안 돼. 그렇게 한 번에 보수지. 그러니까 자꾸 그려라. 머리 써서. 알겠죠? 수학은 머리 쓰는 거예요.